기적인데.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현장입니다. 하루에 몇 리터 나온다고요? 분당 4,000리터 네.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분당 4,000리터씩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서안지구입니다. 사해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해 근처에 놓여져 있는 현장이죠. 광야에 이렇게 물이 샘솟는 것도 신기한 역사입니다. 분당 4,000? 네. 할렐루야. 네. 4,000m.